혹시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나? 못 했나? 남자는 어쩔 수 없다고 돈이더라고. 드라마 같은 오빠 망해도 괜찮아. 내가 옆에서 서포트 해줄게.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니까. 줄 아무도 안 섰네. 아무도 왜? 아니 돈 내는 게 천인데. 이런 조던 같은 거를 10켤레 샀는데 53만 원이면 이 할인율을 못 참지. 제가 산 것도 다 지금 포이즌 나가는 네. 거예요. 싹 빼서 탁 타면 돼. 어? 왜 발렛 존으로 가요? 아, 발렛 됩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발렛? 네. 피디님 라운지 구경하시는 줄로 아 VIP 아 그렇죠 VIP 라운지 다이아몬드 라운지 이제 한국이 이제 수출 장려 국가잖아 수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받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영생일 매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6세 하준우입니다. 저는 브랜드 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브랜드 제품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제품 취급하시나요? 신발 위주로 해요. 대부분 아실만한 뭐 나이키, 아디다스, 스포츠 브랜드들 그런 것들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재고. 예. 와, 지금 이게 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 신발들인 거예요? 네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구경해도 될까요? 이런 제품은 지금 남자 사이즈가 국내에서 구하기 좀 힘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진도 좋고. 보면 아디다스, 퓨마, 나이키, 뭐 네. 뉴발란스 엄청 많거든요. 이런 브랜드 상품들이 그 개인이 뭐 대리점 계약 없이 판매가 가능해요? 네,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브랜드 측에서 이 리테일가로 판매하는 거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권한은 이제 저한테 다 있는 거죠. 판매를 하든 내가 신든. 이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권한이 나한테 다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스타겍스라고 미국 플랫폼입니다. 지금 이게 미국으로 그럼 수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판매가 되면은 뭐 유럽으로도 가고 또 미국으로도 가고 이게 저는 또 중국 쪽도 하는 게 포이진이라고 있는 게 이제 어제 밤새 이제 팔린 게 32개 팔렸네. 하루 만에 신발 32개가 팔린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제품들 전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중국으로도 팔리고 미국으로도 네. 팔리고 한국에서도 네.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한국도 판매를 하고 있죠. 크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크림으로? 네 그렇죠. 크림 같은 경우는 발송 완료를 보시면 이 정도 판매가 된 거예요. 몇 개 팔린 거예요? 거의 한 30개 정도? 그럼 오늘만 60, 70켤레 이렇게 나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포이즌 32개 여기 한 30개 그리고 스타겍스 8개 그리고 알리아스 요게 뭐냐면 이제 고트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이게 판매자 페이지인 거죠 보면은 아 요거 또 하나 팔렸네 요게 요거는 금방 팔린 거죠 판매 확정 눌러줘야 돼 해외로 수출을 네. 내보내는 거면은 웬만한 마진율로는 배송비가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판매하는 플랫폼 중에서는 판매된 제품이 해외 쪽으로 직접 나가서 검수를 하는 곳은 지금 코트만 있어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한국 셀러들을 위해서 한국 검수센터를 차려놓고 그쪽으로 저는 이제 배송만 하면 되는 거죠 검수가 완료되면 저는 정산을 받고 걔네들이 각 구매자의 나라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배송료는 따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수수료 부분이 배송료 포함인 거죠 수수료는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포이즌 같은 경우는 뭐 기본 수수료가 10%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본 수수료를 15,000원으로 책정해 놨어요 이제 높은 가격을 팔면 그냥 10% 이렇게 떼어 가는 거고 낮은 거 5만원짜리 이런 거 팔아도 최소 금액이 15,000원이라서 15,000원 떼어 가고 근데 저는 뭐 5만원짜리를 팔아서 15,000원을 떼 가더라도 남는 것들이 있어서 수출을 하게 되면 마진율 책정할 때 좋은 게 이제 한국이 이제 수출 장려 국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받지 않아요 그게 이제 영생일 매출이라고 하는데 그 매출을 발생시키면은 어쨌든 내가 판매하면서 부가세는 없는 거고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하려고 구매하면서 냈던 부가세 그 냈던 부가세를 또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예시대로 포이즌에서 5만원을 팔면 15,000원 떼가고 35,000원 정산받고 그게 본전이라고 해도 35,000원에 구매를 한 제품이라고 해도 뭐 3천 몇백 원에 이제 부가세를 냈죠 그거 환급받는 마진을 챙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마진이 네. 좀 남네요 네 그래서 수출하면 그게 좋은 거죠 하루에도 막 6,70켤레 이렇게 나가는 걸 확인했는데 네.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사람이 제가 한 7,8천 정도 돼요 월 매출 7,8천 정도? 네네 이번 달은 얼마나 나갔어요? 이번 달은 좀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림 매출인 거고 4,920 요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포이즌 매출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다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 취소분이라든지 검수 불합격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제외하면 여기 현재 한 4,500 안 그래도 말일이라 가지고 이제 장부 정리를 해야 되긴 한데 크림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왔네요 네. 이 사업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중국 제품들 흔히 말하는 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사입해서 쿠팡 뭐 팀원 예전에 뭐 유메프 판매를 좀 했었죠 근데 그거 왜 그만두셨어요?
요즘도 그런 거 왜 구매 대행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브랜딩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어쨌든 그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작업은 똑같거든요. 소상공인이 발굴해낸 아이템을 잘 판매를 하고 있는 와중에 큰 업체들이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방 또 이제 같은 제품을 들여오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곰곰 홈플랜이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한 1, 20원 싸게 파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느낀 게 뭐 이번 달에 이걸 한 500개씩 팔아서 엄청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이템을 누군가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돼서 또 똑같은 물건을 수입해서 팔려고 하면 그런 큰 업체들이 브랜딩화 시키고 각종 검사들 왜 받아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막 엄청 잘 꾸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탁 해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한 3년 정도는 계속 꾸역꾸역 했었는데 계속 아이템이 뺏기면서 새로 사입한 이 물량들이 다 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중국에서 수입한 아무런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나중에 처리할 때도 너무 헐값에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대기업이 아이템을 하나 빼앗아 가게 되면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찾으면 또 뺏기고 결국에 대기업만 좋은 일을 하는 거네요. 못 팔게 되는 물량들이 계속 쌓이고 그게 쌓이면서 내 자본은 점점 줄고 이 자본을 회전하기 위해서 원가의 10% 막 이런 식으로 땡처리 하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점점 월세를 못 내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망했죠.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은 군대 제대하고 한 3-4년? 한 20대 한 후반에서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혼자 하는 거. 직장이나 이런 게 잘 안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성격이 좀 유해졌어요. 근데 어릴 때는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삐딱해 있었다 그래나 사회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4년 정도 모은 돈으로 온라인 사업 쪽으로 가면 어떻게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누구한테 터치받을 일 없이 혼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쪽으로 계속 했었어요. 당시에 MZ 세대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조사 없이도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망했다가 다시 또 일어섰다 망했다 일어섰다 이걸 많이 반복했어요. 돈도 많이 까먹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나요? 예전 중국 물건 할 때 아 이건 안 되는 사업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매해 갈수록 계속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나이가 있어도 정년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안정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것도 뭐, 비싼 거예요? 아, 요거는 뭐 이제 지금은 안 나오는 색상이죠. 그때 정가 주고 일단 한 개 샀는데 지금은 뭐 한 3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거는요? 저건 얼마 안 해요. 이거는요? 아 이것도 얼마 안 합니다. 이것도 비싼 거는 좀 못 신어요. 팔아야지. 이게 오늘 다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갈 것들을 좀 꺼내놓고 이제 포이즌 나가는 거. 중국으로 나가는 거? 네네.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은 평균 네.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포이즌 판매는 마진율이 좀 작긴 해요. 그 대신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가세 환급분까지 해서 마진율을 만약에 책정시키면 거의 한 20% 그 정도. 그럼 10만 원짜리 신발 하나 팔았을 때 한 2만 원 정도 남는 거네요? 네. 보수적으로 보면 15에서 20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여기 끝부터 네. 여기까지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 쌓여 있는 재고들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거예요? 1억 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뭐 직원은 따로 없으세요? 직원은 현재는 안 쓰고 있고. 그럼 혼자서 다 하시는 거네요? 네. 제가 해보니까 순수익 1000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으로 판매를 해보면 조금 힘들긴 한데 혼자서 다 되더라고. 할만한가요? 네, 할만해요. 주말 다 쉬고. 제가 일단 조그맣게 유튜브 채널 하나 하고 네. 있고 오픈 채팅방 한 1200명 정도 되는 거. 1200명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보를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오픈 채팅방도 거의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정보 공유 그런 방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일단 지금 나이키가 어제부터 해서 멤버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세일을 엄청 합니다. 아울렛이 오픈이 10시 반이에요. 빨리 가가지고 물건 사러 가야죠. 이렇게 할인할 때 많이 사놓으면 마진이 더 올라가는 거네요. 그리고 할인할 때는 바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물건도 많아요. 그때 무조건 집중 공략을 많이 해요. 지금은 어디 아울렛 가는 거예요? 대구는 아울렛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롯데 아울렛. 아까 중국에서도 물건 떼오는 사업 해보셨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중국에서 병행 수입으로 브랜드 물건을 떼오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거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짝퉁 올까 봐 그 시도를 못 하겠던데. 아 그래요? 네. 이거 시작하실 때 얼마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거 시작할 때도 또 망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통장에 딱 300만 원 정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너무 작으니까 분명히 이게 사면 돈 되는 물건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 30종을 사서 검수센터 보내놨으니까 정산이 들어와야 또 다음 물건을 살 텐데 매주 정산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지. 작은 금액이지만 계속 회전하면서 판매 이 경험을 계속 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야 되겠다 하는 확신도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쯤부터는 저도 가족 찬스 좀 썼죠. 부모님한테도 좀 빌리고. 얼마씩 빌렸어요? 한 1,000만 원 빌려서 정산 팍 들어오면 신뢰가 중요하니까 바로 또 갚고 나중에는 한 2천, 3천까지도 빌려봤어요. 그렇게 도움을 안 주셨으면 300만 원으로 단기간에 저 정도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죠. 사회생활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네. 좀 걱정하시지는 않았나요? 걱정 많이 했죠. 20대 그 직장 생활 했던 거기가 전기 공사 업체 이런 데거든요. 경력만 좀 쌓고 하면 계속 월급도 올라가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그거 그만두고 나서 뭐 장사한다 하고 이러니까 걱정 많이 했죠. 지금도 46대도 아직도 뭐 애 치우고 가는데. 혹시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나 못했나? 그 이유가 있을까요? 남자는 어쩔 수 없다고 돈이더라고. 연애도 하고 다 했는데 제가 그 굴곡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드라마 같은 그런 오빠 망해도 괜찮아 내가 뭐 옆에서 서포트해줄게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계속 차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한 30 중반 연애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 40 정도 되니까 사실 주변에 다 결혼하고 뭐 좀 하면 더 이제 기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일은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열심히 더 해가지고 점프를 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 잘못 들었네. 큰일 났다. 와. 제 할인인데. 아 지금 5분이 급한데 지금 도착한 거예요? 네, 여기 바로 앞에 아울렛. 아울렛 가게 되면 대표님처럼 이렇게 리셀 하시는 분들 많이 줄 서 계세요? 안 그래도 오늘 할인율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좀 많지 않을까요? 네. 이게 회원 가입만 돼 있으면 추가로 30%를 더 해줘요. 추가로 30%는 제일 큰 할인율이거든요. 아울렛에서 빨리 들어가고 돈 되는 거 팍팍 담아야죠. 뭐가 해갖고 뭐 시세 검색하고 이러고 있다가는 다 뺏깁니다. 그럼 좀 평소에 시세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매일 오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아니면은 당일날 뭐 그 전에 아무것도 시장 조사 없이 갔다가는 남들은 막 주소 담을 때 자기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세를 검색하고 있어야 되니까 가시죠. 요거 이거 뭔지 아시죠? 네. 리유저블 백 이거 뭐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2,000원, 3,000원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네. 이것도 사서 네.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이즈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아울렛에서 3,000원 하거든요. 쿠팡 쪽에서 그냥 나이키 리유저블 백을 검색해 보니까 네. 만 원에도 팔고 이거요? 네, 이거를 이제 그걸 보고 나서부터는 아울렛 같은 데 오면 물건 살 때마다 이걸 막 사요. 여기 보면은 전 제품 15만 원 이상 구매 시 30% 추가 할인. 이것 때문에 온 거지. 네. 줄 아무도 안 섰는데 아무도 왜? 아 이게 돈 되는 게 천인데 일단 들어가시죠. 네. 70, 75 몇 켤레 사는 거예요? 네, 다섯 개입니다. 1인당 제한이 있습니다. 한 모델에 다섯 개. 아, 사람 안 되거든요 안에 들어오니까. 아, 다 사고 나오신 거예요? 네, 다 샀습니다. 안에서는 촬영을 네. 못했지만 휴대폰으로 시세 보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아, 많더라고요. 많죠. 지금 여기 줄 안 서 있었던 게 대표님이 그냥 늦게 들어오. 아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조사가 좀 되어 있으니까 네. 들어가자마자 빨리빨리 이제 했죠. 네. 혹시 대표님 사야 될 목록 같은 거 미리 정해서 오시나요? 머릿속에 있죠. 저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왔고 뭐 그저께도 왔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추가 할인 들어갈 때 내가 사면 되겠다 하는 품목들이 뭐 몇 가지 있을 거니까 들어오면 다른 데 그냥 거칠 필요 없이 내가 이전에 봐왔던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대로 직행하는 거죠. 원래도 뭐 저는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꼭 가는데 오늘은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율이 좀 낮아요. 거기도 보통 한 30% 정도 돼야 되는데 오늘 20% 하고 있어요. 오늘은 분명히 살 게 없을 것 같아서 아. 이게 신발 10켤레인데 네. 계산 금액 보시면 여기 53만 원. 와 진짜 보면 박스도 조던이고 이런 조던 같은 거를 10켤레 샀는데 53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 할인율을 못 참지. 제가 산 것도 다 지금 포이즌 나가는 네. 거예요. 이렇게 사신 거 네. 인터넷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보여줄까요? 이거는 얼마에 사신 거예요? 이게 할인해갖고 66,700원. 요. 저는 또 3% 할인된 상품권으로 샀거든요. 롯데백화점 상품권. 아. 보통 상품권집 같은 데 가면 3%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그렇죠, 그렇죠.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사와서 했거든요. 또 3% 빼면은? 요 가격이 나오네. 이거를 뭐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처럼 이런 전화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포이즌을 팔 거예요. 포이즌에서 품번을 검색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30일 동안 900개 이상 팔린다. 하루에 네. 30켤레 이상씩. 뭐 그렇죠. 네.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래서 포이즌이 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7 사이즈잖아요. 얘네들이 유럽 사이즈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40 사이즈가 42개. 한 달 판매량이거든요. 107,000원. 네. 근데 제가 아까 이거 65,000원에 샀죠. 네. 근데 107,000원에서 포이즌 수수료가 15,000원이니까 네. 맞으면 92,000원 정산인데 65,000원에 사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이라서 65,000원이 안에 포함된 부가세를 9,600원 환급. 네, 그럼 마진이 거의 막 3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맞죠? 신기하다. 네. 이 사이즈가 제일 가격이 좋은 사이즈예요.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열되어 있는데 시장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시세존 사이즈 싹 빼서 탁 담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서서 품번 검색하고 있잖아. 대표님은 안 찾고 그냥 바로 집어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미리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일단 백화점을 한번 가보려고요. 브랜드 제품 취급하면 네. 백화점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백화점은 더 비싸잖아요. 백화점에서는 신상품을 정가로 판매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백화점 제휴카드 뭐 이런 거 활용하면은 기본적으로 5% 할인받을 수 있고, 등급이 높으면 10%까지도 할인받을 수 있죠. 등급이 좀 높으신가 봐요. 신세계 백화점 기준으로 다이아몬드라고 1년에 8천만 원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벌써 근데 차가 꽉 찼는데요. 아, 더 채야지. 더 채야 된다니까. 어? 왜 발렛존으로 가요? 어? 아, 발렛 됩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 하다 보면 백화점 물건도 많이 사니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발렛? 네. 뭐 보러 오신 거예요? 특별히 보러 온 게 없었는데 오늘 이게 나와 있네. 네. 네, 지금 남은 사이즈 물어봐놨고 1인당 두 종을 준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면 무조건 돈 되는 거니까. 20만 원 뭔데요? 이게 이제 알파 플라이라고 요즘 러닝 대세잖아요. 네. 러닝 와중에서는 거의 고가 제품이에요. 33만 9천 원짜리.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킵초게 그 러닝? 마라톤. 네. 네. 그래갖고 사인까지 들어간 거. 여기 새로 나온 신상. 이건 그러면 리셀피 붙여서 파시려고? 네, 그렇죠. 구매를. 지금 이미 뭐 시세가 뭐 38만원, 39만원이래요. 여기서 사면 얼만데요? 지금 정식 발매가가 33만 9천원이고, 제휴카드 해가지고 5% 할인받고 살 거예요. 한 7만원 남는 거네요? 네, 그렇겠죠. 바꿔봤죠.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CDG라고 제가 잘 취급은 안 한 브랜드긴 한데, 보통 팝업 스토어 하면은 사은품이라든지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진행하거든요. 네. 이 매장에서 70만원을 사면 그 CDG 머플러를 한 게 줘요. 사은품으로. 그 머플러 시세가 지금 1만원 이렇게 팔릴 거예요. 아, 사은품이요? 네, 사은품이. 지금 여기서 또 몇 켤레 사신 거예요? 6켤레. 70만원 사면 이거 준다는 걸 알고 있었고. 머플러 가격 빼면 59만원에 신발 6켤레 산 거네요. 신발 한 켤레 그냥 대충 그만 13만원 거래되면 수수료 빼고 어쩌고 해도 한 뭐 2만원 그 정도 남겠죠. 네. 저희가 산 건 요거예요. 이번에 품번이랑 뭐 디테일 조금 바뀌면서 새로 출시한 거. 뭐가 다른 거예요? 약간 뒤꿈치인데 조금 다르긴 한데. 알다 봐도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피디님 라운지 구경하시는 줄로. 아, VIP. 아, 그렇죠. VIP 라운지. 이쪽 계세요. 다이아몬드 라운지. 와. 저 백화점 VIP 라운지 처음 들어와 봐요. 요요 하면 되겠다. 주세요. 저 다 무료예요? 네, 무료. 대표님 근데 이렇게 잔뜩 샀다가 안 팔리게 되면 이거 다 악성 재고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얼마에 살 수 있죠? 뭐 얼마에 팔리죠? 그럼 남죠? 이런 단순 계산으로 접근하면 물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발 하나하나마다 히스토리들을 안다 그래야 되나? 가격의 흐름을 안다든지 이 신발의 인기의 요인을 안다든지 뭐 이런 히스토리들을 알고 사는 거지. 그래야 안 물리지. 아, 물린다는 게 이제 악성 재고. 그렇지, 그렇지. 에이, 팔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 몇 클렉지 막 집어갖고 살 수 있던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단순 산수만 해서 물건을 집어내다 보면 악성 재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때도 백화점 VIP라고 하시잖아요. 그 몇 퍼센트 할인 받아서 산 거예요? 오늘은 5%밖에 못 받았어요. 날마다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2월 달에 이제 그 등급 반영이 딱 돼요. 그 전해 그 구매력을 보고 2월 달이 되면 등급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달에 만약에 다이아몬드 등급이 딱 됐으면 10% 할인 받을 수 있는 포인트 느낌의 그런 거를 이렇게 발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라는 게 한도가 있어요. 그거 다 쓰고 나면 다시 5%? 네, 다시 5%로 돌아와요. 지금 날짜가 벌써 10월 31일이니까 이미 뭐 벌써 저는 10%짜리는 다 썼죠. 그럼 구매력이 많으면 신세계 백화점은 세일리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10% 할인받을 수 있는 세일리지를 구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음 해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즘 이 리셀 시장은 누가 할인을 더 받냐에 이제 게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 3%, 아까 뭐 상품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시기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10%라는 게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신상품 같은 경우를 10% 받고 특정 기간 이렇게 상품권을 되돌려받는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백화점은 항상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30만원 구매하면 2만원 상품권 준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활용해서 해버리면 15% 할인받는 효과가 나타나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할인을 안 하고 각종
사이트 정품 판매하는 곳 가도 아무것도 할인을 안 하는데 백화점 와서 15%를 할인받는다? 그럼 메리트겠죠. 8만원.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직종이네요. 이게 정보가 제일 중요한 직업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일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뭘까요? 저도 모르게 모든 신경이 여기에 쏠리게 되네요. 뭐 오픈마켓, 스토어들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저같이 리셀 플랫폼에 판매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나뉘는데 뭐 이분들도 당연히 고충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들은 뭔가 이런 것 같아요. 아이템만 하나 잘 걸리면 그냥 막 그것만 구해서 막 엄청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느낀 거는 이 급변하는 유행을 제일 반영이 많이 되는 리셀 시장이라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신상품이 나온 게 할인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만 나태하게 안 봐버리면 남들은 그 할인받고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남기고 하면서 시세가 막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게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아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러고 앉아갖고 악성적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강박이 생겨버린 거야. 트렌드에 항상 민감해야 돼. 항상 민감해야 되고 유행도 봐야 되고 뭐 신상품 발매하는 거 봐야 되고 할인 어디 들어가는지 아울렛에 뭐가 깔리는지 이제는 이 물건이 아울렛까지 왔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계속 신경을 쓰는 게 이제 이 강박으로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너무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보통 직장인들 네.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대표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거의 계속 우리 물건 제품들 관련된 이 정보들을 본다든지 사이트들을 뭐 이렇게 서치를 한다든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사업하시는 네. 분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네. 게 잘 때도 셔터가 안 내려가는 네, 거더라고요. 그걸 해야 우리는 돈 버는 직업이라서 이거 내가 해야지 먹고 사는 건데 아 하기 싫어 출근하기 싫어 이런 느낌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게 재밌어요. 근데 보면 컨택된 게 2만원 3만원 수익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성취감 있고 그래서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신상품도 접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 젊은 세대들의 유행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재밌어요. 발렛 차 왔나요? 네, 저기 왔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좀 네. 어떠셨나요? 긴장 안 한 척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의 사업 계획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형태로는 계속 뭐 매출을 일으키면서 유지할 거고 제가 따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가까운 일본에서 수출도 하고 그리고 또 수입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작년부터 해서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서울 가가지고 뭐 일본 바이어도 한 명 만날 거고 현지 바잉도 계속 다닐 거고 흔히 말하는 뭐 일본 통? 약간 일본 통이 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그렇죠. 이제 일본 진출하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VIP 라운지도 와보고 대표님 덕분에 오늘 하루 좋은 거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다른 게 아니고 제 나이가 중년이고 46살 그리고 저도 이렇게 유행에 따라가면서 리셀 플랫폼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 얻으면서 장사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중년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이런 새로운 일에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그래서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